마음의 자비를 베풀어야겠다. 아주 인내가 필요하고, 내가 대답을 해줘, 끄덕하지 말고. 네네. 인내가 필요하고, 아주 속 답답해 죽겠어. 그냥 모든 인간들이 다 나한테 근심이야. 왜 그렇게 나만 쳐다보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내가 무슨 부모 있냐? 어? 네. 왜 이렇게 나한테 의지를 해, 사람들이? 그리고, 집에 모질이가 하나 있어. 나잇값도 못하고, 모질이가 하나가 있어서, 우리 언니가 위에 누나고, 엄마고, 할머니고, 그 역할 다 해줘야 되는데, 버릴 수도 없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맞아요. 근데 버리면 안 돼요? 남편? 남편 버리면 안 된다고? 안 어떻게 되냐고? 돼요? 버리고 싶어? 남편이 버릴 안 수가 놔줄 건데? 없으니까 그래요? 왜죠? 남편이 언니한테 너무 많이 의지를 해.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언니가 어쨌든 똑똑이야. 똑부러져. 별로 안 그런 것 아니야. 언니가 이게 마음의 중심이 흐려지고 내가 버거워서 그렇지. 언니가 이들 집안 식구들 중에서 보자면 언니가 가장 똑똑이야. 그래요? 근데 왜 애랑 남편이 싸우는 거야? 사이가 안 좋은 거야? 뭐야? 왜 언니가 아이들과 내 남편과의 너무 그 중간에서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아? 자기도 애니까 애기들을 챙기는데 자기도 질투를 해. 말하려고. 환장하겠다. 애는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다둥이 엄마 아빠가, 하다못해 아빠가, 언니 너무 많이 사랑하나 보다. 글쎄요, 또 그렇게도 안 아니지. 언니가 그 사랑이 버거운 거지. 왜?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여성으로서 사랑하는 거라기보다는 나한테 모든 걸 손발이 되어 달라. 맞아요. 의지를 하다 보니까 버거운 거지. 너가 표현하는 건 사랑이야. 언니 입장에서 보자면. 니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맞아요. 저는 나는 사랑이 식모 아니에요. 같아. 맞아요. 난 애들 4명이나 낳았어. 야, 애들 4명이나, 낳아갖고, 얘네들 시키고, 재우고, 혼자 먹이고, 다 해요. 입히고, 일하고, 언니 이래? 이 일은 지금 안 하는데, 이제 일도 해야 되나 봐. 이거, 일도 원하나 봐. 맞벌이 부부를 원하는지, 일도 하랴, 일도 해야 된대.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다 챙겨야 돼. 근데 정작 너는 고생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애썼다가 아니라, 야, 나도 챙겨줘, 좀. 왜, 맞아요. 나좀 봐줘. 야, 나도 힘들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남편 욕이 아주 절로 나와, 지금. 그래서 언니가 안 살고 싶은 적도 있고, 진짜 버리고 싶은 적도 있고, 외면하고 싶은 적도 있어. 혹은 포옹을 해줄 때도 있었어. 네. 근데 이제는 내 한계가 다 달았어. 맞아요. 근데 하다못해 내 위에 또 형제가 나한테 또 근심으로 오네. 근데 언니 이혼서 없어. 그래요? 응, 이혼하고 싶어? 나중에도 안 해요? 지금 당장은 없어. 그리고 남편이 안 놔줄 거야, 아까 말했듯이. 나중에도? 남편은 그냥 언니가 내 수족이야. 도망가면 안 돼? 애기들 냅두고 도망간다고? 애기들이랑 따로 살면 안 돼요? 나중에 늙어서. 남편이. 아니, 남편 질투가 심하고. 저한테 막 잘하지도 않잖아, 나중에 늙어서. 아니지, 잘하는 게 아니라, 징징 되겠지. 그게 싫어가지고 징징, 버거우니까. 징징징. 근데 언니, 이거 하나는 알아도, 애기들이 언니한테 복이 될 거야. 그나마도, 아이들이 너무 어려. 이제 10대도 있고, 10대 미만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들이 엄마 힘든 거를 알아 벌써. 맞아요. 그래서 여자애가 큰 애예요? 아니요. 아들, 아들, 딸, 딸. 아들, 아들, 딸, 딸이야? 그러면 큰애 중에서 딸 역할하는 애가 누구야? 지금, 원래 둘째였는데, 큰애도 되게 엄마를 생각해요. 나한테는 딸이 살갑게 엄마한테 하는 거 있지.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지금 중재를 하고 있어. 근데 얘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성향은 여자야. 네, 남자애들이 되게 그래요. 되게 여리고, 네, 맞아요. 눈치가 빠르고, 맞아요. 섬세하고, 그래서 언니가 어처구니 없어서 아이들 때문에 웃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아니, 애기 아빠가 해야 될 역할을 갖다가 큰애가 하고 있고 둘째가 맞아요. 하고 맞아요. 있으면 어떡해. 그리고 얘네가 참 거꾸로 나이 먹고 있다, 언니. 거꾸로? 애기들이. 그러니까 애기짓 해야 될때 지가 맞아요. 어른
역할을 하려고 밑에 동생들을 또 엄청 잘 엄청 챙기고 맞아. 엄마 내가 우유 먹일게. 엄마 내가 이유식 먹일게. 그게 뭐야? 내가 옷 갈아펴 줄게. 내가 씻길게. 엄청 잘 봐.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아기들 때문에 산대. 맞아요. 맞아요. 저는 아기들 때문에 살아요. 맞아. 너무 행복해 애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니는 다른 거 저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나도 실패수를 봤기 때문에 나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 나는 낫지만 우리 언니야도 감당하기가 분명히 힘들 거야. 왜? 나도 사랑받고 싶은 여자거든요. 엄마이자 부모로서의 할 역할도 있지만 여자로서의 받을 대우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언니가 지금 서럽고 힘든 거야. 근데 남편한테 그거를 바라진 말대. 바람은 안 필 거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지? 지 양껏 성실은 할 거야. 그거 하나만 좋게 봐주고 나머지 여자로서의 사랑적인 부분에서 못 채워주는 면이 있잖아? 그거는 아이들한테서 언니 채워.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너무 내가 진짜 이런 남자들 많이 봤지만 너무 심하다. 심해요. 아니 아직 밥까지 입에서 먹여다 떠먹여 달라 그러지. 아주 애기야. 똥똑똑 닦아 달라 그러는 거 아주. 한 살 같아. 얘네 넷 중에 제일 어린이. 진짜 막내보다 더 애기야. 막내가 세 살인데 신생아야 신생아. 맞아. 하는 건 돈 벌어오는 거밖에 몰라. 그것밖에 못해. 언니 맞아. 근데 그것도 못하는 애들도 있어. 그나마 그거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있지. 그것도 못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 진작에 일 하면서 돈 벌고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 그거라도 근데, 하니까 내가 데리고 있지. 그래. 그냥 그래 너 가장 돈이라도 벌어라. 가장 역할만 해줘라. 애들 내가 키우고 맞아. 애들은 그냥 지들이 알아서 큰다. 그냥 우리 애기만 이쁘게 잘 키워놓자 이 마음으로. 그렇게 그 봐줘야지 어떡해. 이용수가 없는 걸. 아 없어요? 평소 없어요? 없어. 언니가 애써 만들라 그래도 남편이 집요해. 아 집요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사랑 표현 방법이 틀렸어. 왜? 남편도 사랑을 잘 많이 못 받고 자랐나 봐. 그 어렸을 때 채우지 못한 그것들을 맞아요. 언니한테 채우려고 하는 그게 희한한 심리가 있어. 맞아요. 아 그럼 잘해주든가. 그리고 언니 봐봐. 집에 가서 한번 해봐.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남편이 어딜 갔다 오든 집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뭐를 조금이라도 칭찬받을 짓을 했어. 예를 들자면 양말을 휙 던져서 멀리 놨던 거를 오늘은 희한하게 세탁기에 넣네? 그러면 엉덩이 아무 말도 하지 마. 엉덩이 툭툭 쳐주면서 한번 웃어봐. 그럼 남편 엄청 좋아할 거야. 맞아. 그거 자꾸 해줘. 그러면 오히려 그게 좋은 역할이 맞아요. 돼서 작은 거 하나에 엄청 언니한테 다른 사랑 표현을 할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맞아. 애기처럼 달래줘 그냥. 맞아. 그게 제일 맞아요. 그러니까 이혼 생각하지 마. 힘든 건 알겠는데 그거에 안 되는 걸 갖고 자꾸 고민에 빠지잖아. 그럼 언니만 더 힘들어져. 그냥 인내해.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자비를 베풀래요. 이렇게만 하면 그냥 애 다섯 키웠다고 생각해. 진짜. 맞아. 제일 애기야, 제일 애기. 그래도 금전에 그런 고력은 없잖아요. 그렇잖아. 네, 금전은 뭐. 이렇게 애 내 키우면서 막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아, 그치. 근데 언니 당장 나가서 돈 안 벌어도 되잖아. 유지는 되잖아. 유지는 돼. 근데 언니도 거지. 앞으로 애기 한 2, 3년 정도 더 키워놓고 바깥으로 나가서 일할 생각해. 아, 그래요? 그래야 내가 숨통 트일 만한 숨구멍이 생겨. 2-3년 있다 해야 돼요? 지금 밑에 애기 봐줄 애기 있으면 지금 가셔도 상관은 없어. 그래요? 응. 일단은 원래 제가 다 지금부터 원래 준비하고 있는데 그 방에 그 집에 내가 그 필라테스나 자격증 따가지고 그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기구해서 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 해요. 그리고 그거 하다 보면 집으로 한두 명씩 소수 인원만 네네. 하는 거 있지? 그거 하려고. 그런 거 해. 집에서? 그리고 언니 그거 애기들 모집해서 해도 좋을 것 같아. 애들 필라테스? 언니는 그쪽도 괜찮아. 애들? 성인도 괜찮고. 그러니까 오히려 연령층 낮은 쪽으로 아마 선택을 하면 오히려 더 잘 될 거야. 그래요? 왜요? 언니한테 그렇게 많이 따러.
그래요. 아기 성향을 가진 분들이라든가 나이 어린 연령층들이 언니를 좀 따러. 그래요. 아니면은 그거 말고 그런 유아 아예 따로 그쪽으로. 하셔도 상관없어. 어쨌든 언니는 바깥으로 일 나갈 사람이지 집에서 아기들만 키울 수가 없는 사람이야. 맞아요.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냥 남편 우쭈쭈. 나 항상 하는 말이야. 우쭈쭈. 그렇구나. 그래도 반응 즉각 보여주잖아. 네, 맞아. 진짜 애기야, 진짜. 이렇게 애기 진짜 처음 봤어. 완전 애기야.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고 그러면은 저희 남편이 10살 차이 나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데는 저희 괜찮아요, 나중에. 괜찮아요. 나중에. 그리고 남편분이 자존심이 세. 그리고 남들한테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이런 거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이 만약에 꺾일지라도 이 사람은 다른 거 궁리해서라도 자기 할 도리는 해. 그게 너무 다행인 거야. 차라리 그런 거라도 없으면 언니 갖다 버려 이러지. 근데 금전의 고력으로 언니한테 힘들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그것만 해도 어디야. 그쵸? 만약에 저도 돈을 나중에 벌게 돼. 언니가 만약에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뭔가 금전에 벌이를 하게 되면 언니는 금전이 따르는 사람이야. 아, 그래요? 근데 버는 만큼 언니는 베풀어야 돼. 왜? 왜? 사주가 그래. 내가 버는 만큼 내가 양껏 100을 번다. 그럼 100 끌어안고 이거 온전히 100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언니가 이걸 쓰되 차라리 좋은 쪽으로 쓰게 되면 언니가 뿌듯하고 남들한테 칭찬받기라도 하지. 쟤 좋더라. 쟤 착하더라. 잘 쓰죠. 저 사람들은 잘 쓰죠. 그런 소리라도 들어야 난데 그렇게 안 하고 끌어안고 있잖아. 그러면 엉뚱한 데 돈이 나가. 엉뚱한 데. 진짜 쓰잘데기 없는 돈에. 안 나가도 되는 돈, 아까운 돈들이 막 나갈 거야. 맞아. 사람들한테. 맞아. 그러니까 그냥 베풀면서 사시면 될 것 같아. 저는 그렇고 그리고 큰애가 음악 하거든요. 네. 어때요? 이 아이는 내가 그랬잖아. 남자라고 했죠. 근데 성향 자체가 여성성을 좀 많이 띠는 큰 아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성별을 이름만 봐도 이 중성적인 이름이잖아요. 몰랐어. 근데 여잔 줄 알았거든. 근데 음악을 한다라고 하면 본인의 성향에 잘 맞지. 근데 얘가 가끔가다 금전이라든가 뭔가 지가 나이에 맞지 않게 생각을 안 해도 될 것들을 자꾸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악기를 사야 돼. 그러면 이게 비싸. 근데 난 이게 필요한데 아 엄마 괜찮아 나 이거 사도 돼. 라든가. 아빠 그런 식으로 아이가 지 스스로 제어를 많이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엄마가 많이 보이지 않아도 그냥 우리 집안 환경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자기가 좀 힘들게 하는 역할을 하면 안 되겠다. 첫째라 더 그래. 그런 면에 있어서 아이가 너무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걸 벌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리고 거. 그리고 아까 뭐 그 얘가 뇌종양 수술을 했거든.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언니 아까 이거 카메라 켜기 전에 언니 머리 쪽으로 좀 모자른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안 좋아. 네. 머리 쪽으로 안 좋은 사람이 누구야 그랬는데 얘가 그런 거야? 근데 멀쩡해요. 그러니까 멀쩡한데 여기 그냥 아팠던 거네? 네, 지금도 남아있긴 해요. 종양이. 그래서 2년마다 이제 그냥 확인만 하는데. 근데 언니 그걸로 인해서 얘가 뭐 바보가 된다든가 뭐 그러니까 원래 뇌 쪽으로 다치면 이게 뭐가 드러나잖아. 근데 그런 쪽으로 그렇게 돼 보이진 않아. 그냥 꾸준히 관리해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아마 17, 18, 19에 고비가 한번 올 거예요. 머리 아픈 걸로요? 머리 아픈, 그러니까 아프기도 아프지만 지가 뭔가 자유롭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번 한 템포 느리게 반응을 하는 것 쪽으로 그러니까 뇌가 좀 활동하는 게 좀 더딘 거 있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이거 잡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나 잡아야지 해놓고 이렇게 간다든가. 근데 얘가 악기를 다룬다며. 그럼 그런 게 이게 엄청 빨라야 되는 감각적으로 더 빨라야 되잖아. 뇌가 인지하기 전에.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괴감이 한번 올 것 같아. 그래요? 근데 얘가 계속 꾸준히 하게 될까? 근데 자꾸 써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언니가 더 그쪽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얘가 좋아해가지고. 이거 자꾸 쓰게 해.
그리고 얘가 2주 뒤에 그 콩쿨 나가요. 그게 좀 큰 콩쿨인데 예선이고 그다음 이제 예선이고 이제 거기를 통과하면 본선인데 잘 될지. 실력은 없지는 않아. 근데 엄마가 보기에도 완전 상위권은 아니잖아. 아니죠. 완전 상위권은 아니야. 근데 그래도 다른 아이들보단 잘해. 근데 그냥 내가 보인 대로만 설명할게요. 뭔가 이렇게 인원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까지는 갈 거야. 중간? 그럼 예선 통과는 하겠네. 근데 그것도 가닥가닥 뭔가 이렇게 딱 턱걸이 식으로는 가지만 딱 거기까지. 턱걸이? 그러면은 턱걸이면 예선 통과하는 건가? 그러니까 예선이 몇 명 뽑고 난 그걸 잘 몰라. 근데 중간치는 갈 거야. 중간이 예선에서 중간인 것 같아. 그래요? 근데 위에까지 뭐 상을 받는다라는 건 안 나와. 그거는 아닌데 아무튼 예선. 근데 이 아이가 자기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죠? 네. 본인 상태를. 어떤 상태요? 그냥 뭔가 이렇게 실력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얘는 그 예선을 통과하겠다라는 그건 있어요. 의지는 있는데 지 마음속에 자기 실력의 그 선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는 일단 갈 거야. 예선 통과만 해도 사실 이번에 메이저 콩쿨은 처음이어가지고 나간 것만 해도 기특한 거야. 일단은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큰 욕심 부리지 마. 난 얘가 의지가 있으면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에 박수 쳐주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 어쨌든 언니는 남편은 좀 뒷전이야. 애기들만 잘 되면 돼 지금. 근데 맞아. 남편 자꾸 너무 서운하게 하지만 삐치게 하지만 언니 머리 아파. 그래야겠다. 애들 다 재워놓고 나도 편안하게 하려면은 남편 한번 칭찬해주고 그래야겠다. 안아줘. 그래 언니 삶이 편해. 그러니까 사실 되게 단순한 건데. 그치. 그리고 그래야겠다. 그냥 갈구하지 마. 여자로서에 대한 사랑 갈구하지 마. 그래봐도 언니만 그냥 힘들어. 그래야겠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서 끊고. 네.